전시 기획이라든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영상이나 그렇죠. 이번 부산아트페어 야밤에 뭐 보이지도 않는데 바이바이. 이번 그 이벤트 하신다고. 네, 그래서 그거 일정이 뭐 매일 하는 건지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쪽 그 작가님들이랑 그 잘 어울려져서 저만 막 튀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 외벽에 그러니까 오프닝 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우리 갤러리에 주목을 좀 끌 수 있는 걸 하면은 좋잖아요. 캔버스를 천을 덧대서 거기다 이제 라이브 드로잉을 하고 쭉 하고 뭐 중간 중간에 라이브 드로잉 끝나면 관람객들이 와서 각자 하나씩 채울 수 있는 이런 체험형 전시도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사실 이쪽 부스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. 네네네. 거의 이제 조그만 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에다가 네네. 올려놓으면 로봇으로 네네. 라이브 드로잉 이런 식으로 하고 할 생각이거든요. 네네. 또 이쪽은 막혀 있으니까 컬러링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준비해서 전시가 끝나면 이 작품이 하나가 다 완성이 돼서 뭐 부산 아트페어를 다 함께 이렇게 즐겁게 하자. 그런 취지로. 이번에는 완전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, 그쪽에 그래서 지금 외벽이 된다고 지금 아까 한 시간 전에 전화 받았거든요. 그리고 또 페어를 나가보면 이렇게 그런 관람객들한테 뭐 예를 들면 사인회나 뭐 이런 작가와의 면담 이런 거를 만들면 항상 느꼈던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. 가면은 그냥 뭐 멀뚱멀뚱 서 있고 갤러리 대표님도 멀리 떨어져서 누가 사나 안 사나 보고 있고 그냥 각자 하기 바쁜 또 어떤 갤러리들 같은 경우는 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막 몰입해서 하는 곳들이 있어요.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게 작가님들이 뭔가 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쵸. 이게 막 수세하기가 이게 내 몸에 맞지 않으로 계속 입히는 거는 아니잖아요. 저같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하면 나대는 거 좋아하는 저도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다른 네 분들 정적이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동적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작은 덕분에 행복할 것 같아요. 이벤트가 있어서. 오늘은 그 라이브 페인팅 연습 겸 지금 작품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대표님이랑 얘기한 게 부산 아트페어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한다고 했죠?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. 로봇들의 강연을 그려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부산 아트페어 때 관객들과 감상자들도 함께 이 작품을 다 함께 완성하는 라이브 드로잉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새벽 4시 정도 됐거든요. 완전 개판입니다. 난장판이죠.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.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. 좋은 작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R2D2도 굉장히 재밌게 잘 나와서 다음 시리즈, 다음 연작을 뭘로 할까 그 고민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작품이 나왔고 뭐 이렇게 R2D2 시리즈 뭔가 새로운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
밑그림을 구상을 했었는데, 아, 이 이상 뭔가 재밌는 게 안 나와서, 진도가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. 그래도,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.